이제 지금부터 이제 닭도리탕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거 한 두세 시간 동안 벌써 핏기를 다 이렇게 제가 위에 찬물에 흐르는 물에 계속 담그고 있는데, 이제 볶겠습니다. 살짝 데쳐놔서 이제 또 핏기를 빼야겠다. 잡내제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젓는 자체에도 들어갔다 놨다 하는 건 또 힘이 엄청 듭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방 온도가 지금 한 40도는 넘을 것 같아요. 시설 환기들이 엄청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원체 열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주방이 엄청 뜨겁습니다. 이제 여기다 미양을 넣어가지고 살짝 데쳐낸다고 할까? 볶음해서. 그래서 이제 잡내제거를 해요. 우리 주방장님의 스타일은 이제 생강을 넣어가지고 잡내를 제거하는 거예요. 현장용 약 250인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솥이 원체 커가지고 조그매 보이는데, 이게 솥이 참고로 1500명 만드는 거니까 엄청 큰 솥이죠. 이게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고, 업장용은 전혀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끔 업장에 가서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기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리사를.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체력도 좀 적당히 길러야 일이 되지.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 약해가지고는 안 되죠. 현장에 불소리, 가는 소리, 요리하는 소리, 이 자체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 같죠? 참 좋은 소리입니다. 김을 움직이는 소리.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한번 더 돌려보면 이렇게 흐리는 거. 이렇게 이제 바글바글 끓는 것도 재밌어. 어떤 사람 같으면 대충 하는데, 이거 담내를 제거하려고 되게 열심히 접고 또 막 빼내고 그러는 겁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두세 시간 동안 피피 빼고 진짜 건강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야 탄다 탄다. 양이 많다는 게 이제 두 분이 합니다. 아따 힘도 좋으신 애들 되게 잘 돌아가진 않거든. 원래 무거워가지고. 이게 대장용어 오늘 확실히 들려요. 그래. 지금 이제 불순물 나왔던 국물을 다 제거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이제 푹푹 빨아내는 거예요. 얘도 시원시원해. 빠르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지. 아마 60g 했던 걸 이제 또 넣고 맛있게 하려고. 올려. 이제 양념장을 재워놨던 거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좀 익히다가 나중에 이제 피만 이렇게 골고루 썰어가지고 넣는 거지. 양파, 특히 양파가 들어가야 돼. 주방장님으로는 이 양념장을 뭔으로 하셨어요? 밀엿, 간장,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마늘 이렇게 들어가. 해서 하루 종일 재우는 겁니다. 네. 알뜰하게 이렇게 김을 들어가 알뜰하게 해서 이제 푹 끓여서 한 이 정도 양이면 한 시간 정도 끓여야 되는 거. 그래야 이건 풍부해야 맛있거든. 이제 거의 다 돼가면 여기다 이제 양파도 넣고 피망도 넣고 합니다. 양배추도 넣어야 돼. 아이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고객 여러분, 이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맛있게 드십시오.